지금까지 메이크업 제품 살펴봤잖아요. 메이크업 존입니다. 짜자잔! 오, 톡톡톡톡 두드려서 화보 찍는 것 같고 이제 활용 점정으로 마지막 패션 아이템을 살펴보러 갑시다. 제일 기대된다. 이게 다 뭐야? 완전 반짝반짝거리고 장난 아닌데? 너무너무 눈에 들어온 아이들이 많은데요. 여기도 역시 롯데면세점 40주년 기념으로 마련된 패션 아이템 존이에요. 너무 예뻐요. 친구들 모두 한국에서 단독으로 런칭한 제품도 있고 단독으로 구성된 제품도 있고 단독으로 제작된 제품도 있습니다. 롯데면세점 대박인데요? 롯데면세점 40주년이라고 하거든요. 그 기념해서 이렇게 파티가 열리고 있습니다. 살펴볼까요? 우선 요 비비안 웨스트우드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단독으로 런칭한 제품이고요. 그리고 요 팔찌 너무 예뻐요. 이게 롯데 면세점에서만 할 수 있는 거죠. 내 거. 요거 모니카 비나더 제품도 단독 세트 구성으로 되어 있는 아이예요. 팔찌랑 귀걸이랑. 그리고 요 아가타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단독 제작됐어요. 귀여워! 그럼 저랑 같이 여기 준비되어 있는 제품들 싹 다 입어보고 걸쳐보러 가보실까요? 지금까지 1편, 2편에서 스킨케어 제품, 메이크업 제품을 보여드렸다면 지금은 패션 아이템 제품입니다. 짜잔!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여기서부터 너무 예뻐요. 이 판도라 제품은 면세 참으로 구성된 단독 구성 제품이에요. 너무 귀엽죠?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되게 귀여운 앨리스 같은 참이 이렇게 달려있거든요. 완전 제 취향 저격이에요. 여기 카드 모양 있잖아요. 이게 승리의 카드래요. 팔찌 끼고 다니면은 다 승리할 것 같은 느낌? 한번 착용해볼까요? 아 너무 이쁘다, 그쵸? 요 참이 면세에서만 구매 가능하다 그래요. 이렇게 참을 하나하나 따로따로 구매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한 세트로 구매하셨을 때 무려 2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짱이죠? 짜잔! 그 다음 모니카 비나더 세트 상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단독으로 런칭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세트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이예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일단 귀걸이 굉장히 심플하면서 존재감 있는 아이죠. 보이시나요? 이 핑크 쿼츠가 긍정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됐을 때 이런 느낌? 예쁘죠? 이 스페셜 세트 역시 롯데 면세점에서만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핑크 쿼츠 세트를 사가시면 긍정이 2배 아니다 3배! 그 다음 아가타 목걸이 제품인데요. 너무 사랑스럽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롯데면세점 40주년의 기념으로 단독 제작된 아이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초롱초롱 빛나거든요? 이게 모양이 행운의 하트래요. 지금 제 옷에 엄청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한번 착용해볼까요? 어떤가요? 은은하게 초롱초롱하게 빛나는 이 느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 목걸이가 필마지크 라인인데요. 40주년을 기념해서 이 제품 라인에서 가장 저렴하게 나온 아이라고 해요.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그 다음은 의류입니다. 비비안 웨스트우드 티셔츠. 이 티셔츠는 한국에서 단독 런칭한, 정말 단독으로 런칭한 제품이라고 해요. 기본티로도 딱이고, 무심한 듯 못내기에도 딱이고, 이런 티셔츠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본 블랙 앤 화이트는 굉장히 활용도가 높거든요. 어떻게 하면 스타일리시하게 스타일링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스타일링해보았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제가 해본 스타일링은 가장 기본인 블랙 앤 화이트에 초점을 맞춰서 편안한데 시크한 룩을 만들어봤어요. 이렇게 비비안 웨스트우드 로고가 큼지막하게 그려져 있고요. 여기에 딱 무심한 듯이 가죽 자켓 하나를 걸쳐줬어요. 나름 되게 스타일리시하죠? 근데 개인적으로 이런 무심한 스타일 되게 좋아해요. 뭔가 별로 뭐 나쁜 것 같은데 뭐 꾸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나요?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제 스타일링 참고하셔서 멋있게 한번 스타일리쉬하게 연출해보세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롯데면세점 40주년을 맞이한 리미티드 에디션을 쭉 살펴봤는데요. 무려 14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세요? 혹시라도 지금 이 패션편만 보셨다면은 스킨케어편, 메이크업편도 있으니까 꼭 둘 다 보고 오세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제품 이외에도 2020년 롯데면세점 40주년 리미티드 에디션은 쭉 지속된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보여드린 제품 중에서 정말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다 하시면은 더보기란 확인해 주시고요. 댓글 쫙 남겨주시면은 그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또 선물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후! 그럼 저는 이제 마저 파티를 즐기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Have fun! 안녕! 짜잔! 헤이즐 다시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끝나면 너무 아쉽죠? 롯데면세점 40주년 기념 파티에서 보여드렸던 패션 아이템들 중에서 제가 또 한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한번 매칭해볼까요? 소개해드릴 제품은 짜잔! 모니카 비나더 제품입니다. 한번 오픈해볼까요? 요거는 모니카 비나더의 팔찌 그리고 귀걸이도 있어요. 요거는 귀걸이입니다. 귀걸이랑 팔찌 세트예요. 핑크 쿼츠가 눈에 정말 아른아른 걸었었거든요. 착용하기 전에 먼저 얘를 디테일하게 보여드릴게요. 커팅된 거 보이세요? 마침 제 의상도 핑크. 한번 착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귀걸이부터 해줘야지. 짜잔! 이렇게 착용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머리를 풀었을 때도 포인트가 되는데 한번 묶어보려고요. 어때요, 여러분? 머리를 이렇게 묶어봤어요. 묶은 상태에서의 이 귀걸이와 팔찌. 너무 마음에 들어. 이 팔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독으로 사용을 해줘도 포인트가 되지만 이게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다른 팔찌와 함께 레이어링해서 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디자인이 심플하기 때문에 어떤 팔찌와 함께 매칭을 해도 이렇게 잘 어울려요. 너무 예쁜데? 오늘의 스타일링을 완성하기에 정말 딱인 주얼리죠? 너무 마음에 듭니다. 짠! 이렇게 해서 패션 아이템까지 알아봤는데요. 요 블링블링한 아이들 나에게 혹은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로 어떨까요? 짜잔! 지금까지 보여드린 제품들 이외에도 롯데면세점 40주년을 기념한 리미티드 에디션들이 쭉! 앞으로도 쭉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꾸준한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그럼 지금까지 저는 헤이즐이었습니다. 헤이즐, have fun!